1년 운세, 1년 연애 운, 그 다음에 섹스 궁합. 소궁합도 봐야 되잖아. 복궁합 한번 보면. 와우! 축하합니다. 와! 민민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오늘 이제 신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초반부에 좀 전달을 드릴게요. 이제 아, 이제 오늘 이제 사주 뭐 이런 거 보러 가는데 친구인데요. 그 얘입니다. 아, 또 나오네요. 몇 번째 나오죠? 인스타 팔로우가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아, 2000 달이. 2000. 얘미 하루 15개씩 온다는 소문. 아, 아닌가요? 좀 어디서 온 거야? 저 회사 갔다 왔습니다. 회사가 분양 어디죠? 금융쪽입니다. 다시 또 얼어봤죠? 왜? 그래서 아, 어디서 얼마지? 너 그럼 먹는 대로 가보자 일단. 네. 야, 근데 너 그때보다 굽이 아예 너가 아예 안 나오는데 큰일이다. 야, 아예 안 나오고 내가 컸나? 네가 작아졌나? 그때랑 내가 각도가 똑같은. 아, 그러니까 줄었나 봐 내가. 너 뭐 먹고 싶다 했지? 떡볶이요. 국물 떡볶이? 수석 떡볶이요. 제가 떡볶이 킬러입니다. 야, 저녁인데 떡볶이 먹어 괜찮아? 그럼 저녁에 먹지. 야, 계단으로 가야 되네. 아, 이쪽이야? 천천히, 우리 시간이 많아요.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좀 갈게요. 일단은 유선이 형 저녁 좀 퍼먹이고 그냥 또 이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키가 희망이 없죠? 희망이 전혀 남지 않았고. 유선이 형 섭외비가 여러분들 3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저번에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데 요즘에 택시비 안 내놓냐고. 10만 보증수표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스코리안데 유선이 형 썸네일만 보면 10만이 넘습니다 지금 이제.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딱 말할게. 둘 다 걸렸어. 그게 맞아. 야, 근데 진짜 왜 너 안 나와? 분명 각도 똑같은데. 아, 내가 스치고.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너가 더 나오는 걸 좋아해서. 거의 이제 기자인데, 동아일보 기자인데 취재할 때 해서. 근데 또 좋아합니다. 그 민민민은 포테이토 솔에서 어떻게 생각해? 아, 토이스토리 3 진짜 재밌습니다. 3, 그 4, 아, 가팔라요 지금 계단이 여러분들 계속. 어우. 그 회사는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나? 그냥 블라우스에 해당 치마나 바지? 회사에서 혹시 민민민은 아는 사람 있어? 어, 네, 이거 아까 말한 건데. 편집해 주고 인턴. 네. 지금 여러분들 그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선이 형 오영주 만들 이 프로젝트 거든요. 네. 하트 시그널 5 정도에 출연하면 될 것 같은데. 아, 하트 시그널 자주 봤어? 아니. 헐, 설마 웨이팅인가? 망할. 너 맛집 빌런이야? 슈리 여러분들. 너 지금 뒤통수만 보이거든? 아, 오늘따라 빵 똑같네요. 헤어스타일이 세 번 연속 다 바뀐 것 같아. 아니, 안 바뀌었어요. 머리 잘랐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아, 더워. 떡볶이 입고 왔네. 떡볶이야. 그냥 그 집에서 부모님한테 해달라 해. 어? 오, 진짜. 여러분, 떡볶이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 많죠? 다른 데는 지금 뭐 폐업 위기인데. 초밥 먹을까? 아, 초밥? 어, 어디야? 어? 어디야? 아, 아니면 지나가다가 있으면은 먹자 아무거나. 뻔한 거 아님. 뭐 생활과 윤리야? 지금 대사였네. 머리를 삐죽 긁으며 하는 말. 다른 거 먹자. 야, 이제 바른 생활이네. 밥 먹는데 여러분 벌써 10분이 초과하고 걷는 데만. 아, 아쉬웠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사주 좀 봐볼게요. 사주를 좀 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뒤에서. 날 더워. 아, 너무 덥다. 더위를 많이 타는구나. 아, 자기는 반팔 입고서. 밥을 좀 먹고 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맞아. 지금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해요. 예민 보스입니다. 척이면 척이죠. 밥 안 먹었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야, 굽을 좀 신고 와라. 안 되겠다.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개쪼만해. 여기요. 오케이.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아, 잘 들었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촬영 중에 한두 분씩 알아보고요. 야, 이거. 와, 잘 먹는다. 아, 드디어. 밥 먹으면서. 잠시만요. 쌍발 빼고. 아, 이건 뭐 연어 뱃살이야? 연어 구이. 아플려.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기생충 본 뒤로 뭐 술만 퍼먹었어. 늘 스토리가 쪼개져 있던데. 난 셀카만 찍던데. 그만 좀 찍어. OOTD야, OOTD. 남자애들은 주접 떨지 마십시오, 형님. 영상이나 올리십시오. 형 영상 아닌지 5일 됐습니다. 바로 편집장한테 갖고 가거든. 캘리포니아. 이게 왜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 산이야? 이거 캘리포니아 산 아닌데? 근데 왜 이거 이름이 캘리포니아로 이 모양이 캘리포니아인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되게 멋있어. 너 유선이 형 데뷔야? 야, 뭐야? 나 안 불려. 뒷자리에서? 어? 너 지금 그거 축하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재밌게 대치면 안 돼? 아이고 참 영리한 친구구만. 이렇게 안 해줘서? 야, 나 미디어 떨어져서 얘기했나? 와, 싫어한데 삐졌어. 왜 떨어졌어 진짜? 6명 뽑았는데 글쎄? 6친구 마지막 순위는 기부
많이 할 거야 했는데 내가 선택 대답을 못해서 혼자 다 처먹는 줄 알고 떨어뜨렸어. 곧 인스타팔로 2000을 앞두고 있는데 나를 이제 앞지를 것 같아. 그러니까 25년간 쌓은 팔로우를 2주 만에 유튜브에 힘을 좀 많이 느끼고 처음에는 뭐 유튜브 뭐야 하면서 약간 나를 경멸한 느낌 생충구처럼 완전 걱정했잖아 나를. 걱정했지. 그걸 왜 하냐고. 왜 하냐. 고르셨어 찍는 날. 너가 날 부른 건 없다가 지나가다가 정문에서 약간 막 후드 뒤집었으면 어떠는지. 그때 내가 약간 공황장애 시절이야. 조회수가 안 맞으면서 게스트를 좀 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꼬맹이가 보여서 그때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그 안면구도 거의 다 굳어있어서. 근데 두 번째 이제 기생충 촬영 때 대박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악어와 악어색 부스로 선선선형으로 아니 이제 너가 자막에 선선선형으로 나간 거야. 나 유선형이 아니야. 오케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귀신의 집 같이 오늘 유아인 머리 하려고 하는데 눈 스윙스가 마른 스윙스가 됐는데 근데 사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야 밥을 먹으니까 절로 나오네. 전망경. 밥 먹으니까 탈춤이 절로 나오네. 팀촌에서 만나자면 여기잖아. 빨잠에서 보자. 아 또 촬영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선선형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1년 안에 데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튜브든 아프리카 TV든. 아 찾았다. 여러분들 타로 왔습니다. 와 홍진영님이 오셨네. 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오세요. 오늘 각자 보고 재미삼아 궁합이 재미삼아 재미삼아 이렇게 보고 사주 봐본 적 있어요? 여자친구랑? 야 너가 그 끼워팔기 안 해? 여자친구랑? 야, 내 여자친구 다 알고 있어. 아 그니까 그 강남역이 되게 많잖아 알죠? 그 천막이 되게 많거든. 그때 안 봤어 친구랑. 한 3년 뒤 대학이 풀려요. 아 벌써 나왔어요? 태어난 시간도 아직 말씀 안 해요. 보이는 것만 잘해. 아 유튜브 3-4년이 걸린다고요? 1-2년 안 돼 어떻게 어머니? 감정기복이 꽤 예쁜데? 감정기복 되게 심해요. 죄송한데 귀신 보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바로 나와? 아 감정 오늘도 심했어. 감정 기복 귀신 있나 봐. 와 이게 바로 나오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어떻게 여기를 해? 여기 어떻게 와보게 됐냐고요? 여기 네이버 검색으로. 네이버 검색으로. 네. 자기 고집대로 해야지 되는 성향 아니야? 하고 싶다 하기 싫어졌다가 막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자기 스스로 연기자가 돼야지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어머니보다 정확하신 것 같아. 에이 엄마는 자기 새끼 몰라. 아 맞아 맞아 맞아. 엄마가 어떻게 알아? 제일 모르는 게 엄마야. 아 맞아. 저 사장님한테 물어봐. 지 자식 아는 거. 아 헛소리 진짜. 불똥사. 아직 시작한 거 아니잖아 우리. 얼굴 끼네요. 네. 아니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도 돼. 네. 1년 운세, 1년 연애운, 상대방 속마음 알아보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섹스궁합파. 속궁합도 봐야 되잖아. 복궁합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중요하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근데 궁금할 만해 이게 또. 중요하잖아. 남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더 목적이 있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연출을 하든 연기를 하든 네, 내가 네. 내 인생을 줄기를 타야지 된다고 와.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나무가 이렇게 덩쿨나무예요. 덩쿨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내 목적을 향해서 가겠다. 네. 그 길을 지금 본인이 열심히 가고 있다고. 근데 덩쿨나무 자르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뿌리에는 흙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물도 차박차박 놔줘야 된단 말이야. 네. 물의 기운을 끼고 있는데 빛의 기운이 약한 거야.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없다는 거는 빛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덩크를 막 내가 가는데 누군가가 이 덩크를 자꾸 자르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겠어? 자기가 힘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덩크를 차고 가는 걸 누군가가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빛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인내력이 있어갖고 무둔하게. 아 멋있어. 또 어디 갔잖아. 아 진짜 찾은 거 한 번 없어. 그런 사람이 필요하대. 그런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까지 부족해. 뿌리를 내가 정확하게 못 내려. 여기서 치면 치는 대로 받으라 말이야.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맞다 보면 그게 내가 땅을 다지는 거야. 내가 우뚝 서는데 그 서는 기간이 2023년에 가게 되면 거의 내가 인지도 같다. 발판이 잡혀. 23년이요? 그때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리고 군림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단 말이야.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천복이 들어있고 천덕이 들어있고 연애가 들어있고. 연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연애하는 기분으로 할 때도 있고 거기서 또 부인 자리에 가볼게요. 살짝 연상이 들어온다. 그리고 자식운에 가서 보니까는 자식이 둘이 들어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들어있는데 딸이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다. 나와요. 35세에서 44세 사이에 들어와 있거든. 아, 네. 여기 살짝 문서운도 좀 나오거든요. 문서요? 문서라는 건 딱 한 내년까지 생기나? 이렇게만 봐주세요. 네, 내년까지 여자친구가 생길까.
여자친구가 생길까 내장으로 출발합니다. 돈 있는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일단은 나왔어요. 연석이 돈 있는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어? 일이 진행에 다 우선을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상당히 괜찮다. 내가 볼 땐 또 유튜브에서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인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자보다 속이 남자가 더 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쫌팽이 새끼라는 건가요? 재물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물 보세요. 좋습니다. 뭐야? 카드가 되게 나 가운데가 재밌네. 와우! 축하합니다. 이거는 이 카드 전체에서 최고 좋은 카드예요. 진짜요? 더 월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얘기를 그래서 내가 꿈꾸고 저 친구는 남의 얘기 참 잘 들어준다. 그래 나 의식도 많이 하고. 이 친구요? 저 나 의식 어떠해요? 엄청 신경 써요. 엄청 써. 유희열일까요? 유희열이요? 나 비판하는 거 봤어? 닮았나? 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다. 정말 진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자기 자신도 잘 몰라. 아 이게 진짜 내 거의 다. 아무거나 하기가 싫어. 오. 그래. 아이고 또 가리는 것마다 참만 더 갈 때. 더 신났고 나빠보다. 아 너무 남자이 되게 재밌네. 너가 선생님보다 말 더 많아.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주 자체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고 오래 보자. 이 사주 자체로 보기에는 건방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어디 가서 시다발이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지가 뭐 똑똑해가 잘난 것도 크게 없어. 사람들의 기운이나 에너지나 이렇게 좋아 꾸준히 돈이 들어. 그러니까 운은 좋아요. 운이 좋아요. 네. 그냥 자기 잘난 사주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연예인께 아주 잘난 사주야. 자기가 이게 좋은 게 이 친구하고 손을 잡는 것도 괜찮다. 남편감으로는요 잘 돌아다니고 말빨이 좋고. 근데 이거 누구 좀 비슷한 얘기가. 좀 비슷한. 아 얘는 아싸예요. 아니. 여기 인생 몰라. 또 바깥으로 움직이자고. 이 친구 잘 사귀세요. 왜? 예? 제가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하기운이 약하다 그랬잖아. 네, 네. 따뜻한 기운이. 네. 이 친구가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어. 얘가요? 친구 잘 꼬셔서 꼭 붙잡아주세요. 본인은 하기운이 너무 세. 태양도 적당히 비치는데 너무 비치게 되면 오지랖이가 돼요. 아 기가 막히네 정말.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한다고 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뭐 지금 뭐라고 된 줄 알고 하지 말라 했어요. 안 된다고 행신하거라 했는데 어우 이런 기회까지 오네. 실제로 연인이 만약 된다면 잘 될까요가 아니라 궁금한 것처럼 두 사람이? 네. 두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나 궁금하거든 지금. 사실대로 볼래. 아 나 생각 가요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부터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훔쳐보세요. 일단 남자친구 마음을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스트레스.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로맨틱한 꿈은 있어요. 굉장히 네? 상당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와 아, 꿈을 꾸고 있어요? 피곤하다. 여자로 볼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새 장문이 열렸어요. 나와라. 좀 넓은 세상을. 그렇지 유튜브로 나와라. 나와서 유튜브가 잡자 이런데. 서로 각자 홀로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지 않아요. 아, 그 맞아, 비즈니스. 앞으로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까요? 아, 둘 다. 여자분 세 장 뽑아봅니다. 남자분 세 장 뽑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남자분이 있을 때 보통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명예도 가지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일의 에너지 기운도 얻고 싶고, 뭐. 그 실천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두 사람이 잘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 와. 아, 좋았어. 불러니까 없네. 와 타로 미쳤습니다 진짜. 이게 그 몇몇 킬링벌스가 있어요. 탭으로 후벼 파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들 땐 정말만 신기했고 여러분들 이게 조회수가 좀 잘 나오면 또 선영이 또또또 선영으로 선영이 또 악플 좀 악플 할 거면 제대로 강력으로 좀 부탁을. 진짜 너무 재밌었고 민호는 자나깨나 이제 카메라 꺼져도 유튜브 얘기밖에 안 하고 콘텐츠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기서 저희는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미 민호 선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케이.